김해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재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이흥석 수석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의 경남 지역 의견 청취장에서 인구 상한을 만여 명 초과한 김해시 을은 경남에서 유일한 불부합 선거구로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김해시 선거구를 갑을병 세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송강태 창원대 교수는 김해시 을 선거구인 진례면과 회현동을 갑 선거구로 변경해 현재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아직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법정 시한을 지난 지역 의견 청취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